안녕하세요. 2017년 8월 29일 시사타파의 심층분석에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안철수의 꿈, 하는 짓 보니 MB 아바타가 맞네. 야3당 통합론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우리 달빛 창카이 선님도 고맙고요. 제가 어제 야3당 그 통합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야3당 통합론을 요즘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홍준표를 만난 안철수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어요. 안철수 얼마 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대선 TV 토론에서는 안철수 얼굴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토론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또 당까지 찾아가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라는 것이 또 우리 이 정치판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뭐 동지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정치 뭐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뭐 이런 말들도 있죠. 뭐 안철수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만날 때는 굉장히 뭐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오늘 홍준표와 나란히 앉아갖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 게더잘 어울려요. 안철수 얘기를. 오늘 홍준표가 안철수 당대표의 예방을 받고, 문재인 정부를 폭주 기관차로 어떤 비유하면서, 어떤 폭주 질주를 막자라고 얘기하니까, 안철수 대표가 함께 논의하겠다. 뭐 수도권 연대. 지금 아직까지 이제 당대표 된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번 수도권 내년 지방선거 연대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는, 그런 발언들은 했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안철수가, 제가 딱 보면 안철수의 여러분들 꿈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의 눈에도 아마 보이죠. 안철수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안철수가 얼마나 대통령을 갈망하는지 보이는 오늘, 뭐 요즘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번은 안철수의 꿈, 하는 짓 보니 MB 아바타가 맞네, 그리고 야3당, 그리고 통합론, 그러나 각 정당의 입장,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북한에 좀 여태까지 도발 중에서는 가장 고강도의 도발, 일본 상공을 19년 만에 통과했대요. 일본 상공을 19년 만에 통과해갖고, 괌 앞에까지 날아가는 한 2,000 사거리 2,700km 이상의 어떤 탄도미사일을 쏘한 북한의 어떤 이 도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대화 중심에, 어떤 문재인 정부가 대화 중심에 북한의 어떤 제재와 대화를 병행했었는데, 오늘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기조를 뒤엎고 굉장히 강경한 군사 훈련을 계속해라, 뭐 이렇게 입장을 좀 선회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야3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안보 문제, 그리고 이 바보 만들기에 지금 올인돼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바보 만들기에 혈안된 그들,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안보는, 미국이나 이런 어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외부의 적이 국가에 도발을 할 때는 정말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진정한 보수 세력이고 진정한 안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흔들지 못해갖고 난리가 난 대한민국 수구 언론과 이 수구 세력들,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가 지금 단신하는 거예요, 단신. 안철수가 오늘 희한한 말을 했어요.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우뚝 서면 함께 할 사람들이 많다. 이거 무슨 뜻이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를 흉내내는 것 같아요. 요즘 홍준표가 계속 바른정당 의원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친박 지우기에 요즘 올인하고 있죠. 박근혜의 어떤 출당 문제, 그리고 친박 청산,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으니까, 안철수도 지금 홍준표를 만나고 오더니 정신이 잘못됐는지, 민주당에 자기네가 우뚝 서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 말에 잘못된 점을 제가 하나씩 좀 지적하겠습니다. 우뚝 설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당 지지율 50%가 넘는 저런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아니, 뭐하러 다 죽어가는 정당에, 예? 무슨 초상치를 일도 없고, 뭐하러 지금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우뚝 서면 함께할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있긴 있겠죠. 근데 적어도,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갖고는 안철수와 함께할 사람은 없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국민의당에 남의당 의원들 탐내지 말고 본인당 호남파들이랑 동교동계나 어떻게 탈당이나 막아보십시오라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의당 의원 빼내올 생각하지 말고 본인의당 의원들 나가지 않게 좀 먼저 추스르기 바랍니다. 제가 안철수가 당선될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드렸어요. 안철수가 당선될 때 그러면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해법이 없어 보이는 이 정치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돌파해 나갈 것인가라는 우리가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안철수가 유일하게 이 어떤 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이미 당 안에서는 호남파와 동교동 뭐 이런 식으로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로 갈라진 상황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뭐 민주당의 어떤 저런 고공행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고공행진에 이 특별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에 반대할 명분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안철수의 딜레마가 과연 어떤 정치로 당대표를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첫째가 개헌을 필두로 갈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초점을 모든 지방선거에 전력을 다할 텐데 먼저 개헌과 선거구제 개헌으로 어떤 정치권의 이슈를 선정을 한 다음에 오히려 선거제도의 연대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민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고 정의당도 가장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비판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선거구 제도 개혁 이런 문제를 국민의당이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아마 정치권의 이슈를 선점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개헌을 필두로 해갖고 민주당과는 어떤 대착점을 갈 것이다. 바른정당이나 어떤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개헌의 어떤 안철수의 기존의 입장을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안철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저는 안철수가 나중에 어디까지 카멜레온 같이 변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안철수가 기존의 자기의 어떤 개헌의 구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의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로 변질된 뭐 이원 집정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분권형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뭐그 이원 집정부제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여러분들 선호를 해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원 내각제는 좀 부정적인 기류가 많으니까 이것들이 처음에 이원 집정부제라고 여러분들 용어를 바꿉니다. 그 이원 집정부제라는 게 여러분들 대통령은 있으나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 신경 쓰고 나머지 내치는 국회의 어떤 총리가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것이죠. 결국 이원 집정부제랑 거의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원 집정부제라는 말도 뭔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꺼낸 카드가 마지막 분권형 대통령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꺼내놓은 게 분권형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이 한마디로 여러분들 분권, 권력을 나눈다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에 좋아요. 지금 뭐 외국 여러분들 제가 근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기 때문에 현 대한민국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썩 지금 상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다 말장난이에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독일이나 이런 외국의 선진국들을 보면 독일은 뭐 총리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돼 갖고 내각이 꾸려지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여러분들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일본 아직 황실도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대통령은 있지만 사실 바지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힘없는 바지 대통령을 만들고 모든 권력을 의회 권력이 잡는 거죠. 결국은 안철수가 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변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안철수가 나중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금 밀고 있는 권력 구조의 개헌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밀고 있는 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안철수가 여태까지 자기는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그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봐요. 만약에 안철수 입에서 대통령의 독단이 너무 대한민국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의회와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철수는 진짜 대통령병에 걸린 거고 여러분들이 그게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여러분들이 JTBC 뉴스를 봐도 황교안이가 요즘 자꾸 나대요. 황교안이가 나대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황교안이가 나댈 때마다 좀 봤어요. 여러분들 무슨 특징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뭔가 특징을 오늘 황교안이가 한국 너희 뭐하냐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정부 여전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황교안이가 내가 봐봐 날짜별로 이렇게 황교안이가 페이스북 정치라는 것들 여러분들 그치? 이것저것 찾아봤어. 근데 황교안이가 나댈 때가 있어. 뭐죠? 희한한 게 있어요. 청와대에서 문건이 발견될 때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청와대에서 문건이 뭐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 아니야. 북한이 일전 저번에도 청와대 캐비넷에서 뭔가 발견될 때 황교안이가 한마디를 해. 또 청와대에서 무슨 요번에도 어저께 안봉근 비서 이 비서관실에서 발견될 때 또 한마디를 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국 황교안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정 막바지에 각종 박근혜에 관한 문서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을 하면서 이런 짓거리는 사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청와대의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황교안이도 지금 이 박근혜 정권에서 지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잖아? 황교안이도 정말 이 적폐청산의 대상이지 지가 지금 어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입장은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황교안이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마디로 좀 자꾸 나대는 건 뭐냐. 황교안이가 나대는 건 뭐냐면요. 황교안이 지금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아마 시도지사 선거도 있을 텐데 황교안이가 지금 이제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면책특권을 가지고 권력을 쥐는 순간 아무리 자기가 이제 지난 정권의 적폐가 이제 하나씩 앞으로 계속 드러날 거라고 이제 시작이거든. 박근혜 정부 4년, 이명박 정부 5년에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조각, 각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실무자들 이제 어떤 발동이 됐잖아. 여태까지는 박근혜 정부와 한 지난 두세 달간은 박근혜 정부와의 어떤 같은 불편한 동거를 했었는데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수장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고 지금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 중심에 국정원 대선 부정 선거의 어떤 그 수사를 압력을 가했던 사람도 황교안이거든. 뭐 이 황교안이는 사실
여러모로 걸려들을 수밖에 없고, 뭐 간첩 조작 사건, 대선 부정선거, 각종 모든 어떤 그 사건의 중심에는 황교안이 있었거든. 그렇잖아.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 있을 때도 황교안이가 분명히 그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에서 박근혜 정부에서의 현장마다 황교안이는 다 있었거든. 그래서 결국 황교안이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정치를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황교안이가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 정치를 계속 어떤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건 뭐냐? 바른정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러브콜을 기다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 자기가 좀 모양새가 안 좋잖아. 계속 자유한국당이 나 좀 데리고 가. 홍준표 대표가 오늘 만약에 이런 뉴스를 바라는 거야. 홍준표 대표가 황교안 전 대통령 전 총리를 만나서 정식으로 입당 제안을 하는 오늘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입당했습니다. 계속 나 좀 데리고 가 달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예, 이제 어떤 자유한국당 안에서 그 본격적으로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각 3당의 동상이몽은 이따가 하나씩 해드릴 거고, 오늘 홍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려는 당원들 무조건 복당시켜라. 예, 포인트가 뭐다? 무조건. 한마디로 바른정당에서 손들고 자유한국당에 온다 그러면 그가 과거에 무슨 발언을 했든 나에게 욕을 했든 그가 친박이었든 다 필요 없다는 거야. 현재는 자유한국당에 몸을 담고 있는 당원이면 무조건 백기투항하는 것은 무조건 받으라 라는 그런 뜻이고요. 예, 친박의 어떤 유기준 현재는 자유한국당 의원이지만 친박의 어떤 장관까지 지낸 어떤 그 유기준은 홍준표가 박근혜 출당 거론하면 지지율 15%도 유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준 씨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15%가 안 됩니다. 예, 10%에서 9.9%, 뭐 1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15%를 찍은 데는 아주 옛날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청산의 대상인 것을 아니까 박근혜 출당을 거론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15%가 되려고 하면 한 두세 개 합쳐야 돼요. 예. 예, 이제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정계 개편이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과의 반대,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찬성, 국민의당과의 반대, 국민의당과의 찬성, 아까 이따가는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줄 건데, 어떻게 보면 주호영 바른정당의 원내대표가 수도권 야3당 공천연합 가능성 없지 않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제 서로의 입장차를 보면서 자기네들의 유불리, 각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지금 사실 이제 눈치 게임인데, 내년 12월부터 해갖고 본격적으로 1월 정도만 되면요, 이제 대놓고 여러분들 연합전선, 수도권은 야당 통합, 야당 단일 후보,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예, 오늘 박지원 전 대표의 여러분들 발언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심장하게 예,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박지원, 호남에는 인사폭탄보다 SOC 예산폭탄이 절실하다. 이거 뭘까요? 박지원 대표가 29일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삭감한 하기로 한 데에 대해서 도로, 철도, 교량, 항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호남 입장에서는 인사폭탄보다는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미치는 SOC폭탄이 절실하다고 반발했다. 이거 뭐죠? 예, 제가 늘 옛날에 정치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박지원이는 내년 전남지사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예, 박지원이가 어떻게 보면 호남의 국회의원들이 박지원뿐만 있어요? 아니죠. 예, 이거는 지역경제와 고용,
그리고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이런 것들은 지사, 전남 지사나 이런 분들이 꽤 관심을 갖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내년 정부 예산을 오늘 발표했는데 그 정부에서 어떤 그 그림을 쫙큰 그림을 먼저 보여줬는데 결국 어떤 내년 호남에 인사폭탄보다 예산폭탄이 절실하다는 것은 박지원이가 내년 어떤 정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전남지사 출마가 제가 보면 박지원이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갖고 이번 국회의원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결국은 전남지사에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도 어떤 큰 권력자죠. 장관급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지만 이런 지사직들은 예산권을 갖고 있어요. 예산.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은 큰 돈은 못 만지지만 이런 지역의 어떤 지사직들을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막판에는 저렇게 어떤 4선의원, 5선의원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제 야당의 어떤 저런 공조를 보면서 적폐 야 3당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오늘 아주 강한 발언을 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야당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장 임명동의안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 라고 강경 모두를 보낸 것은 현재 김이수 재판관의 어떤 그 지역 기반도 고향도 어떤 호남이고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과연 호남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된 이후에 호남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어떤 투표에 어떤 민주당에서 압력을 넣는 그런 얘기를 했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어요. 금방 제가 JTBC를 보니까 어떤 JTBC 팩트체크를 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다 얘기했어요. 다 틀렸지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 JTBC에서 팩트체크를 그 정갑윤 의원이 세개 말한 거를 다 팩트체크를 했는데 다 틀린 거 같고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 면책특권이 있고 불체포특권이 있다 그래도 국회에서 발언 어떻게 좀 알고나 좀 떠들지 그좀 그렇게 막질러 버리는지 근데 저는요 오늘 정갑윤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5선이에요 5선인데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와 한 짓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갑윤 발언을 보면서 참 씁쓸했던 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그들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갑윤이나 이런 자유한국당의 5선 의원들의 인식을 우리가 여러분들 볼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정권을 뺏겼다고 생각하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따위 망발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요, 정갑윤 의원님 국민들과 오늘 청와대가 강한 반응을 보였어요. 정갑윤, 대통령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대통령 명예에 심각한 훼손, 국가 원수 권한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분노하기보다도, 저는 우리가 좀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정갑윤이가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 사안에 해당된다 그랬어. 이거는 정갑윤을 욕할 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정갑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들 같으면, 정갑윤을 진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핵해! 탄핵하라 그래. 난 정갑윤을 응원해주고 싶어. 그래, 정갑윤. 네 말대로 탄핵 사유가 해당하면, 니네들 사람들 모아갖고, 탄핵 한번 해봐. 탄핵 한번 해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냥 죽는 거야. 어? 아니 뭐 주둥아리 책임져라 이거 괜히 그 새끼한테 정갑윤이한테 이슈를 집중시켜 주는 거거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대통령을 탄핵 소리를 다시는 못 끊게 하려면 탄핵해 봐. 너네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며? 탄핵해 봐. 그럼 어떻게 돼? 자유한국당 뻔해. 정갑윤 의원의 발언은 저희 당과는 무관합니다. 개인의 소신 발언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이거는
우리가 정갑인을 욕할 게 아니라, 아, 정갑인 의원님, 어, 대통령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군요. 탄핵사의 사유에 해당되시면요. 그러면 당과 협의를 해서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어, 그래갖고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200명 이상 동의해야 되고, 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 이 일을 더 키워야 되는 거야. 어, 정갑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이거는 그냥 사과를 받고 끝낼 일이 아니라 탄핵하라고 냅둬야 되는 거야. 탄핵해봐. 여태까지 자유한국당 니네가 없어져야 되지, 대통령을, 어, 국민이 어떤 촛불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또 다시 탄핵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전 자유한국당 죽여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흥분하지 마시고, 정계분배로 그럼 할 수 있으면 해보라 그래요. 그게 더욱더, 어, 현명하게, 다시는 정갑인 의원도, 어, 그리고 뻔하거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금, 우리 당의 그 생각과 동떨어진 생각이라서 정갑인 의원이 건 잘못한 것 같은데, 어, 뭐 이렇게 나오면 또 그럼 정갑인 의원은 또, 어, 저의 불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혈을 끼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랄 떨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괜히 우리가 욕할 필요도 없어. 탄핵해보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 자유한국당 우리가 압박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세기의 재판, 그, 25일날 그 이재용 그 재판이 있었죠. 이재용 재판이 있은 다음에 정말 이재용이라는 삼성의 어떤 부회장이, 어, 다시 재수감되니까 당장 여러분들 삼성이 망할 것 같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한마디로 조선 동화의 호들갑들의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너무 무관심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늘 무관심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무관심에 결국은 그들 일배가 컸던 이유가 뭔지 알아? 여러분들은 그냥 무관심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저것들은 죽여놔야 돼. 쟤네들은 무관심이라 그러면 지네가 아무거나 발언을 해도 된, 지금 봐봐. 정갑윤이가 대통령 탄핵하라는 말은 이미 각 언론사에 다 퍼졌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무관심이야. 언론을 통해서 벌써 많은 국민들이 알았는데 저걸 무관심으로 냅둔다? 일베가 가장 확장되고 저렇게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일베를 저렇게 개소리를 하고 망발을 했을 때 우리가 진짜 눌러놓지 않고, 아유 일베 저 쓰레기들 하면서 무시했던 게 신베들이 바로 그거야. 일베와 신베의 공통점은 잘못된 건 밟아놓고 싹부터 잘라놔야 되는 거야. 어, 저것들을 맨날, 어, 여러분들 생각해봐. 일베나 신베나, 어? 저것들 그냥 문재인을 위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처음에는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 아니야. 저것들은요 애초부터 무관심이 아니라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고소고발을, 민주시민들이 저런 발언들은 정갑인을 고소하고, 어, 계속 행동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뭐 무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은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권력을 우리가 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가 될 때는 함부로 저렇게 망발을, 예전 이명박근혜 믿고 막말을 했잖아. 이제는 민주시민 세력들이 저들이 말도, 어, 과거에는 지네 정권 믿고 했다는 것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늘 홍준표와 안철수가 만나면서, 어,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는 말들을, 적폐 연대하자는 것은 맞죠. 내년에 이제 안철수의 새정치는 적폐 세력들과의 연대가 아닌가, 오늘 1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민주당이 이제 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센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민주당 제2부속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어떻게 서포터하는 어떤 비서실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제2부속실은 적폐 세력들의 안방이자 놀이터였다. 한마디로 최순실이 침대까지 갖다 놔면서, 자기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예, 각종 주사와 어떤 외부 인사들이 들락거리면서 어떤 이게 과연 청와대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보면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과
결국은 한마디로 청와대 안에 적폐 세력들의 놀이터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얘는 꼭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예, 현재 문재인 종북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선거 전부터 문자를 돌리고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현희 강남구청장, 나는 이 여자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관공서 문서 폐기를 하고 국정농단 세력 문서 파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신현희는 반드시 저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데도 왜 밖에다가 저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시민단체와 어떤 여기저기서 지금 신현희는 불구속 수사를 현재 받고 있는데 저렇게 불구속 수사를 했더니 밖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빨리 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네, 원세훈 녹취록이 여기저기서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원세훈 녹취록 종북 좌파들 40명 여의도 진출, 언론 잘못하면 쥐어패는 게 국가기관의 일. 야, 난 이 말만 딱 듣고, 야, 이거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나 어떤 허트리오, 전두환 정권 때는 허삼수, 허문도 뭐 이런 애들 시켜갖고 진짜 언론을 장악하는 뭐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이런 거나 있었을 만한 일들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 잘못하면 쥐어패는 게 국가기관의 일이다. 종북 좌파들 40명 여의도를 진출했다. 정말 난 정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원세훈 이명박이는 정말 꼭 적폐청산의 어떤 최종 목표는 이명박과 원세훈을 꼭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들이에요.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내란이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한참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그런 식으로 민주시 세력들을 비판을 했어요. 야, 촛불은 니네가 얘기하는 촛불만 혁명이고 그러면 태극기를 둔 국민들은 내란이냐? 맞아, 내란이야. 니네 지금 내란 수사 받잖아. 그리고 촛불은 촛불은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는데 너는 사람도 죽었잖아. 니네 지금 내란 수사 받잖아. 맞아? 맞다라고 대답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 좀 해주고 싶어요. 민주당이 이쯤 되면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야 될 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자꾸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탁현민 행정관을 들고 먹이는데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게 분명히 맞죠. 그러므로 청와대 참모진들도 대통령의 인사, 고유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고요. 야3당과 꾸준히 손잡고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을 해임을 어떤 자기가 요구하겠다 그러면서 야3당 적폐 세력들의 말을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는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정말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민주당이 나서서 그리고 민주당을 떠받들고 있는 진짜 주인 당원들이 정연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정말 그 어떤 정권이 탄생한 다음에 그 정권에 문재인 정권과 어떤 철학과 어떤 그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정권에 있어야지 야3당 적폐 세력들이 얘기하는 할 때마다 탁현민 행정관의 사임을 권유했다. 이것은 본인의 책무가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에 본인을 왜 보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탁현민 행정관 해임 건의안 건의하라고 지금 그 국민의 세금을
억단위를 주면서 거기 여성과 가족부 장관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 정말 여성의 인권신장, 더 나아가서 여성의 인권신장을 더불어서 남녀의 어떤 그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거기 보내줬더니 엉뚱한 짓거리가 하나만 하고 있어요. 예. 정신 차리십시오. 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대통령 기록물 봉쇄 위한 법안의 발끈, 박근혜 보호하나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로 추정되는 기록물을 공개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되는 즉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가에서는 박근혜 재판에 관련 대통령 기록물이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 아니냐는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누구냐? 대표 발의한 사람이 최교일이에요. 최교일. 예, 최교일 하면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나죠? 김유성 마약사위 사건 변론을 맡았던 최교일이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은 정부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통령 기록, 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을 하고? 당연히 조사도 하고 분석도 하고 이런 문서가 발견됐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관을 하면 되지. 얼마나 숨길 게 많은 정당인지. 예, 수도권의 어떤 홍준표 대표와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내년 지방선거 선거 어떤 통합 연대론이 나오고 있었는데 현재 수도권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54.8%, 자유한국당이 13.9% 등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율 차이는 무려 40.9%가 여러분들 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단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1번 여러분들, 안철수의 꿈, 하는 짓보니, MB의 아바타가 맞네. 야3당, 통합론, 동상이몽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심층 분석을 할게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철수와 여러분들, 홍준표가 여러분들 만났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그러면서 강한 야당이라는 어떤 공감대를 잃었대요. 정말 지지리 못났죠. 호남에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안철수.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자유한국당, 저 적폐 세력들과 강한 야당을 얘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현 상황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저렇게 호남에서 지지를 잃어가고 있죠. 예, 안철수 불과 한 110일 전만 해도 대선 TV 토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안철수 홍발정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지 않고 홍준표 대표와는 토론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오늘은 찾아가서 희희낙낙 하면서 어떤 그뭐 비공개 회동에서도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우선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어요. 안철수가 당권을 잡았는데 안철수가 현재 저렇게 물론 당권을 잡자마자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바른정당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어떤 관례죠. 관례지만 안철수가 당 안에서 지금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안철수가 헤쳐나가야 될 과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안철수가 당권은 잡긴 잡았는데 안철수 저렇게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가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 지지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뾰족한 수는 없죠.
안철수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대선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이 거의 한 20몇 프로 나왔죠. 18% 나왔나? 예, 안철수를 4.13 총선 때, 4.13 총선 때 국민의당을 국민들이 한 26%, 27% 가까이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13 총선 수준의 어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가 당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가장 시급한 여러분들, 과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철수의 두 번째 과제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가 되겠죠. 지지율을 먼저 회복을 하고 당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만. 왜? 안철수가 수락연설에서 자기는 17개 시도지사의 모든 당선자를 내오겠다라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철수의 그 말은 17개 시도지사에서 당선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 더 이상 당대표를 못하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겠죠. 결국은, 일단 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게 안철수에겐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어떤 각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통합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말만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나 심상정 후보나 지금 정치권 뒤로 물러나 있지, 홍준표 2등한 홍준표, 3등한 안철수는 또다시 당대표를 거머쥐는 아주 코미디 같은 지금 우리가 정치를 보고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각 홍준표나 안철수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홍준표도 지금 친박 밀어내고 어떻게든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예요. 안철수 또한 지금 안철수가 당대표에 나간다고 했을 때 호남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나 지금 홍준표나 어떤 통합론을 먼저 이렇게 뭐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말들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립일 당의 장악을 하기 위해서 몰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올 연말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윤곽이 그리고 어떤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의 어떤 향방에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어떤 바른정당의 연대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친박을 뺀 나머지 어떤 야 3당이 통합론이 아마 불거질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이번에 또 정확히 당의 지지율을 끌어들여야 되고 지금 비안철수계의 어떤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도 참 버거울 테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안철수에게 정말 좀 정치적인 만약에 조언을 한다 그러면 당의 정체성부터 확립하라. 지금 안철수가 저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안철수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당의 사람인지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반민주 세력과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극중주의를 꺼내고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오락가락하는 어떤 그런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호남을 바탕으로 탄생한 국민의당이 호남 국민들은 누구보다도 이 민주 세력이고 적폐 세력들과의 한이 있는 국민들인데 정작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국민의당은 극중주의라고 하면서 적폐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과연 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들과 호남 시민들과 국민의당 자체가 지금 벌써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선명 야당인데 그 선명 야당이 박정희나 전두환 때의 선명 야당이라 그러면 강한 야성을 발휘하면서 반민주 세력과의 싸운다는 의미로 강한 야성이라는 야당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민주정부고 진보 성향이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강한 야당을 표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싸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뭐 박정희, 이승만 묘소 참배에 대해서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묘소를 참배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안철수에게 가장 여러분들 시급한 것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저는 지금 그 누구도 국민의당이 점점점 수구화돼 간다고 생각하지 국민의당이 점점점 야당다운 야당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철수에게 조언을 좀 해드리면 차라리 그냥 우루 가려면 우루 가버리고 호남과 결별을 해갖고 우루 가든가 우루 가버리고 호남을 버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우루 가고 호남을 진정 버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와 협력을 해서 저 적폐 세력들과 그러니까 연대를 바른정당과 자유당과의 연대를 모색하지 말고 민주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적폐 세력들과 싸울 때 소위 안철수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저는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안철수가 자꾸 엉뚱하게 바른정당과의 연대 뭐 심지어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뭐 야권 야삼당 통합론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안철수가 안타까운 게 정말로 안철수가 살 길은 그리고 국민의당이 살 길은 더 민주당 이중대 소리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 이중대가 뭐가 나빠요? 어? 민주당이 나쁜 정당이에요?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잘못합니까? 국민의 80%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중대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두 번째 정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국민에게 버림받은 정당과 연대를 하려고 그러는 저런 국민의당에 당의 정체성부터 확립한 다음에 과연 앞으로 국민의당은 어느 당과 연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향후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는 안철수를 안철수가 당대표 된 다음에 어떤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저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면서 더 이상 안철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론 우리 방송에서 시청자들은 안철수를 야권의 후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죠. 여러분들 제가 그 새정치 민주연합이 분단 과정을 겪을 때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권 분열이라고 걱정할 때 이영가리님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직도 제가 한 얘기지만 너무나 저는 미리 내다 잘 봤던 것 같아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분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야권 분열을 걱정하고 막 그랬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야권 분열이 아니다. 오히려 안철수는 새누리당의 표를 뺏어올 수 있는 큰 이거는 여권 분열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안철수가 여러분들 분당하는 과정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응? 이거는 야권 분열이 아닌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어떤 호남 정당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늘 대한민국 이 양당 체제에서 어떤 51대 49의 어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게 호남에 갇혀 있다고 여러분들 그 생각을 했었던 거고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내가 안철수랑 국민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할 때 여러분들 이걸 야권 분열로 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많죠? 이거는 야권 분열로 보면 안 된다. 안철수가 오히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와 홍준표가 표가 갈렸어. 문재인 지지표는 결집력이 강했고 안철수와 결국은 홍준표 자유한국당은 여러분들 분명히 갈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봐도 안철수는 야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게 정말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안철수를 이제 규정할 거예요. 안철수는 적폐 3당이었어요. 안철수는 적폐의 뿌리를 든 여러분들 우리가 순진하게 안철수를 마치 야권의 지도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띄워주려고 조중동이 했었는데 국민들은 안철수를 야권의 지도자로 안 본 게 여러분들의 해안이 정확했던 거예요. 안철수를 조중동에서 야권의 후보로 띄워주려고 계속 어떤 민주세력의 후보자로 키워주려고 했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철수를 민주세력의 후보자로 전혀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뭘 보면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냐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박 정권 하에서 승승장구를 했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이명박 정권에서 결국은 공중파에서 만들어낸 안철수 신드롬 강호동의 어떤 그 뭐죠? 무릎팍도사에 나오면서
마치 아직도 본인이 청년들에게 최고의 어떤 멘토가 되는 그런 착각에 빠져갖고 그 이후로 계속 MB 정권에서 가장 출세한 게 여러분들 안철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 안철수가 먼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왜 안철수가 MB의 아바타냐면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는 왜 MB의 아바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TV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이가 없어갖고 눈을 이렇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지금 봐봐. 야, MB의 측근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정당이 어디야? 응? MB의 측근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이야, 사실. 안 그래, 여러분들? 지금 안철수는 MB의 측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는 결국 안철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리고 봐봐. 안철수는 이제 적폐 세력들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안철수가 늘 주장했던 게 뭐예요?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건 뭐야? 싸우지 말라 그랬어.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싸우지 않는 정치를 대한민국은 양당 체제에서 맨날 헐뜯고 싸우고 저는 그런 정치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싸운다는 얘기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끼가 문재인 정권과는 단호하게 싸우겠대? 아니, 잘 생각해봐. 안철수가 새로운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양당을 비판했었어. 우리가 늘 양비론을 내세워갖고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나게 여러분들 양당을 비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서 자기는 안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장외 집회도 안 했어요, 안철수는. 근데 이제 와서 뭐야? 문재인 정권과 싸우겠대. 그렇잖아. 이제 봐봐. 이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을 해. 그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을 한다는 것은 누구랑 싸워? 문재인 정권과 싸운다는 거야. 결국은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 아니었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MB의 아바타가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왜? 가장 안철수가 지금 연대를 먼저 꼽고 있는 게, MB의 그 친이계가 가장 많이 있는 게 바른정당이잖아. 친이계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게 바른정당이잖아. 사실상, 새누리당에서 분당 과정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바른정당의 사실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른정당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른정당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누구야, 지금? 김문성이잖아. 김문성 누구야? 누가 봐도 MB계잖아. 그치? 결국은 국민의당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이태규나 여러 안철수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이상돈 이런 애들 다 MB, 친MB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 됐고 있잖아. 결국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고 어떤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론이 이런 급물살을 타는 것은 정체성이 맞는 거잖아. 정체성이 맞으니까 결국 MB의 아바타가 스스로를 자인하는 격이 된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철수가 그동안 어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정치를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4대강 비판 영권, 이명박 비판 영권, 뉴라이트 비판 영권, 국정조사 최순실 언급 영권, 국정조사 정유라 언급 영권, 불의에 항거한 경험 영권, 인생에서 손해본 경험 영권, 타인을 위해 희생한 경험 영권, 화났을 때 파르르 떨지 않는 경험, 정말, 정말, 안철수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거 없어요. 저래놓고 새정치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안철수 드디어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오늘 많은 언론들이 있는 가운데 홍준표와 연대를 하겠다는 말을 못했죠. 예, 아직 당안을 추스려야 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홍준표와 손잡은 안철수는요, 스스로를 MB의 아바타라고, 그쵸, 그 기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전우용 학자가 쓴 거고. 정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와 얘기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가장 적대시하는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나오겠어요? 생각해봐. 호남을 가장 적대시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에요? 여태까지 5.18을 폭동이라 그래놓고 그 뿌리가 민정당으로 시작했던 바로 전두환의 뿌리의 후세들이 바로 지금 새누리당의 자유한국당에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결국 저런 적폐 세력과 손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안철수가 여태까지 과거 민주당 안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안철수 어떤 일을 했냐? 민주당과의 어떤 그 선거 연대도 한마디로 4.13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도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반성도 자숙도 책임도 지지 않는 뻔뻔한 안철수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줬고요. 당대표 득표율이 3만 표도 요번에 안 됐어요. 결국 쥐새끼의 가장 똘마니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바른정당과 연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장구 치듯이 홍준표도 수도권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말 민주당과는 연대에 대해서 전혀 이런 어떤 말을조차 꺼내지 않는 안철수. 그러나 바른정당과는 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의 아바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뽑아준 이유가 정말 보다 더 문재인 정권과 협심해서 정말 저 적폐 세력들을 대한민국에서 청산하는데 국민의당도 협조를 하라 그러면서 저런 국민의당을 지지해 줬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실 여러분들 국민의당 이제 호남 민심을 배반한 거죠. 호남 시민들에게 한마디로 등에서 비수를 꽂은 게 지금 국민의당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안철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문재인에게 과 싸우겠다라는 거고. 그러나 야3당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야3당이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특히 안철수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싸우겠다는 말을 11번이나 쓰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죠. 얘네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입법이나 각종 어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잘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유권자들은 돌아설 것이다 라고 그런 희망 어린 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하나하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야권이 사사건건 반대하고 개혁 입법이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공약을 실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문재인 정부에게 할때 지지율이 빠지면 그거를 노리는 게 사실 이 적폐 세력들이 노리는 거거든. 근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이게 옛날에 조중동이었으면 통해. 지금의 언론 환경과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조중동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봤고,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입법을 하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목을 잡으면 그 원인과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돌아간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을 오히려 지금 지지율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발목을 잡히고 계란 파동이 일어날 때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인기가 더 올라갔을까요?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는 정치적인 현안이 옛날 같았으면 단순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계란파동이 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계란파동이 있고 못 먹는 계란이라고 어떤 뭐 살충제 계란 이런 파동이 나왔을 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긴장을 했고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까기에 혈안이 돼 있는데 많은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난 정권의 잘못이다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국민들을 더 이상 바보로 보지 않고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3당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과 입법들을 발목을 잡을 경우에 그 모든 정책들이 실행이 안 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다라고 하면서 일제히 공격할 기회를 기회를 가지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빠지기만 쳐다보고 있는 멍청한 야3당. 그러니까 니네가 셋이 합쳐도 셋이 합쳐도 진짜 민주당 반도 안 되는 거야. 민주당의 지지율도 안 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니들 셋이 합쳐도 25%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안철수의 꿈은 무엇인가? 안철수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철수의 꿈은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안철수의 행보를 보면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리고 자유한국당 홍준표와의 어떤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철수의 꿈은 보수 대통합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보수가 자리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이 그들이 얘기하는 보수 세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 지리멸렬한 상태고 결국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바른정당과의 연대 더 나아가서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뭘 의미하냐면 안철수가 딱 봐도 자기가 민주당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철수가 봐도 알아요. 그치? 민주당으로 자기가 돌아가거나 민주당과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에는 자기보다 인지도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박원순, 안희정, 이재명 뭐 등등 차기 대권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안철수는 대통령이 꿈이고 그런 안철수가 돌아갈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보수 통합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밖에 없죠. 너 블락 아니었니? 그치?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가 지금 노리는 것은 뚜렷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보수의 지금 대통령 후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 있죠?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가 한마디로 반대파에 구심점이 없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문재인이라는 엄청난 야권의 인물이 있었잖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하이드님 고맙고요. 야권에서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희망을 볼 수 있는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박근혜와 싸우는 계기가 됐고 문재인을 구심점으로 야권이 단합돼 갖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근데 지금 봐봐.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견줄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언제 나타나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올라가는 순순히 일 수 있는데 결국 안철수가 이렇게 쳐다봐도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대통령 후보가 없거든. 그렇잖아. 대통령 후보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질문 잘하셨어요. 홍준표에게 자기가 졌지만 보수 안철수가 홍준표에게 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안철수가 홍준표보다 인지도가 낮아서 진 게 아니라 단순히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양당 구도 체제에 있어서 특혜 지역이라는
죽어도 문재인을 찍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예상을 했잖아. 홍준표가 2등 할 것이라는 대선 전 예상을 했듯이 그들은 결국에는 막판에 가면 문재인을 싫기 때문에 그 표가 홍준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안철수가 홍준표보다 인지도가 낮아갖고 요번에 3등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지역 베이스가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면에서 문재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던 표가 사실상 뭉쳐갖고 저는 막판에는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보수의 표가 집중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볼 때는 만약에 자기가 자유당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안철수가 자유당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홍준표보다는 저는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에 홍준표가 국민의당 후보였고 안철수가 자유당 후보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가 저는 2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자유당이라는 당의 어떤 그 여태까지 TK 지역과 PK 지역의 갖고 있는 그 조직력 갖고 2등을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판세를 보면 문재인에 대항할 사람은 분명히 없다고 제가 늘 야권에서 얻기 때문에 그 왜 안철수는 결국 안철수가 노리는 것은 보수 대통합의 대통령 후보까지 노리냐면 여러분들 중도라는 영역 갖고 안철수의 이번 대선 패배에 가장 그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문제는 뭐냐? 중도를 표방해갖고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중도를 표방해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 식민지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6.25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안철수같이 애매모호한 중도 갖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 당선될 확률은 진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자기가 그렇다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 안철수는 보수의 후보로 이제 우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안철수의 행보를 보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안철수가 무리수를 더가면서 호남 의원들은 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게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을 세우면서 도전한 것은 안철수는 호남의 지지를 잃는다고 해도 본인의 욕망인 보수에 만약에 보수의 대통합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호남은 보수를 찍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의 역사상 있는 일이잖아. 안철수가 저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호남 의원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나온 것은 호남을 잃더라도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는 보수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많은 사람들이 무리수다라고 그런 정치적인 분석을 했지만 정말 안철수는 다음 대선에 포석을 깔은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는 왜 바른정당을 먼저 손을 잡고 저런 일들을 하냐? 여러분들 우리 자유한국당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극우라 그러지. 극우. 자유한국당보다는 좀 덜 구구인 바른정당과 먼저 연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바른정당과 덜 구구인 자유한국당보다 덜 구구인 바른정당과 연대를 통해서 자기가 보수의 어떤 지분권을 확보할 때 호남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안철수에게는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 호남이라는 그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지도 못 받는 적이 호남에서 굳이 저기서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통해서 자기가 다음 대선에서는 보수의 후보로 결국 안철수는 그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안철수는 진짜 자기의 대권을 위해서라 그러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안철수가 늘 비판하던 양당 체제 결국 안철수가 그 양당 체제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도 결국 바른정당과 통합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당연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연대를 넘어서 통합의 과정을 갈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그래서 지금 층박청산하고 있는 거야. 목표가 똑같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유한국당 홍준표의 목표나 안철수의 목표나 똑같다는 거야. 뭐야? 또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갈 경우에는
51대 49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러면 왜 저들은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할 수밖에 없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자기네들에겐 실패잖아. 그렇잖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인기가 올라가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나오면 당연히 다음 대선에도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결국은 이들은 국가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걱정하는 데가 아니라 자기의 정치,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입지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곧 문재인 정권의 성공은 본인들에게는 실패로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철수의 꿈은 안철수는 보수 통합을 만들고 자신이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게 안철수의 최종 목표일 것이다 라고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대선 전에 뭐 MB가 옆에서 돕겠다 라고 하면서 MB가 제3지대 얘기하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면 안철수의 꿈은 자기가 보수 통합의 대통령 후보로 왜 안철수가 생각할 때 홍준표는 만만하거든 그렇잖아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보수에 마땅한 대선 후보도 없고 안철수가 생각할 때 홍준표 정도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결국 어떻게 보면 참 혼자만의 꿈을 꾸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보수 양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다당제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결국 안철수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넘어서 통합 그리고 친박이 청산되고 박근혜가를 출당시키면 자유한국당도 통합이 될 경우에 결국 안철수는 자기의 꿈은 보수 후보로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그런 시발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잖아. 옛날에 참 언론이 장악돼 있고 그럴 때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조중동에게 속국을 했는데 요즘 뭐 우리가 벌써 3당 통합론을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꺼내들었고 국민의당 연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아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아 그치 그래서 안철수가 이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새정치를 하겠다는 안철수가 과거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새정치도 버리고 대선 조작에 책임도 지지 않고 뻔뻔하게 반성과 자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권의 야망을 위해서는 늘 호남팔이를 해왔는데 호남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호남파들이 탈당하는 걸 바랄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이 웃긴 게 뭐냐면 호남파들과 동교동계는 차라리 안철수와 개가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당을 호남계 정당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철수도 호남파나 동교동계가 서로 나가길 바래 지금. 가만 봐 정치 돌아가는 거 봐봐. 서로 지금 무언에 안철수 그럴 바에 연대할 바에는 나가라. 왜 지금 호남파 의원들이나 그 동교동계 의원들은 내신 국민의당과 어떤 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럴 바에 차라리 너 나가라. 국민의당 냅두고 그냥 자기네들이 호남의 어떤 지역 정당으로서라도 지키고 뭐 그 다음부터 뭐 문재인 정권과 협심하든지 안 하든지 뭐 그런데 지금 서로 말을 안 하지만 안철수 계속 뭐 우클릭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뭐 어떤 그 선거 연대를 한다든지 바른정당과 연대를 넘어서 통합을 한다든지 내심 호남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야. 계속 말을 안 하지만 호남 의원들을 자극하고 있고 계속 서로 지금 보이지 않는 서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안철수의 꿈은 보수 통합의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일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세요. 나중에 제가 얘기한 게. 네, 오늘 1번 안철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동상이몽. 이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여태까지는 안철수의 꿈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호남 의원들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봐야 돼. 정신이 없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태까지 나는 안철수 입장만 얘기했어.
정말 호남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자유한국당의 연대를 사실상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호남에서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파 의원들이나 동계동계 의원들은 연대를 하려고 하면 민주당과 해야지 어떻게 바른정당이나 자꾸 자유한국당 찾아다가면서 연대를 하냐. 안철수가 노골적으로 자기는 우클릭을 하겠다고 극중주의라는 말도 안 되는 극중주의를 표방하면서 나가려면 나가라라고 지금 사실 호남의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선전포고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의 정대철 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하려 그러면 같은 뿌리에 민주당과를 해야지 왜 자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게 얼쩡거리냐라는 말들이 지금 호남파나 호남의 동교동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우택의 발언을 들으면 알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그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세 당이 합당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현재는 불가능한데 결국 나중에 이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나 정우택도 결국 양당 체제를 바라는 것도 자유한국당, 안철수도 보수 단일 후보로 나가고 싶은 게 자유한국당. 결국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야? 호남이야. 안철수나 정우택이나 이 3당 야합의 신종 3당 야합의 가장 걸림돌은 호남파와 동교동계거든. 그래서 결국 어떤 우리가 지켜볼 일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각 정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좀 달라요.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바른정당과 여러분들 봐봐요. 잘 생각해봐. 3당 통합이 힘든 이유는 뭐 언젠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여러분들 바른정당과 통합은 대부분 찬성을 해요. 근데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뿌리가 다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바른정당은 어때요? 바른정당 안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바른정당 안에서 국민의당과 연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각 정당이 다 동상이몽이에요. 국민의당은 어때요? 바른정당과 연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수구 세력들과는 통합할 수 없다라는 반대 세력도 있고 각 정당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당 간의 동상이에요. 서로 다른 뭐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다당제로 치러질 경우에는 선거 참패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공통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만 우리 쌍둥이님 오랜만이에요. 예. 지금 그런 내년 선거의 위기감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 선거에 있어서 다들 그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누군가가 나서겠지. 뭐 김무성이 나설 수 있고 어떤 얘네들이 가장 지금 시급한 게 뭐냐? 이 야3당을 통합해 줄 수 있는 구심점인 될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얘네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옛날 우리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과거 야당의 큰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뭉치기가 쉽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김무성이가 제일 세요. 현재 내가 볼 때는 다음 권력으로 지금 숨죽이고 있는 김무성이 제가 볼 땐 제일 세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 야3당, 이 한마디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각장의 입장이 다른 이 야3당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거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인물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전에 어떤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지방선거 이후 참패를 했을 때는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보면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게 참패를 하면 이 야3당의 통합론이 급물살을 탈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다 죽는다. 제가 볼 땐 그 생각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에서 자유한국당도 되게 복잡하거든.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주면 자유한국당에서 여러분들 홍준표가 당을 사당화시킨다라는 논란이 되게 커요. 지금 안철수도 사당화시켰다고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기를 욕을 먹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지금 사당화를 시켰다고 욕을 먹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특보단이라고 만들어갖고 정책특보 11명, 지역특보 14명, 25명의 특보단과 부대변인까지 56명의 임명안을 의결을 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자기 주변에 특보라고 하면서 친홍 인물들 56명을 지금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어갖고 지금 친박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반발하고 있다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 친박을 청산을 하고 박근혜를 출당시킨 다음에 홍준표가 보다 본격적으로 바른정당과 결국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홍준표 배후에는 누가 있다? 이명박이 있거든. 홍준표 배후에 얼마 전에 홍준표 당대표 된 다음에 이명박이 찾아갔었잖아. 그때 여러분들 홍준표가 이명박을 찾아간 거야? 아니야. 이명박이 홍준표 오라 그런 거겠지. 그치? 언론에서는 홍준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그게 아니야. 이명박이가 홍준표 오라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홍준표가 오히려 이제 어떤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시키고 결국은 자기 체제로 가면서 어떤 바른정당이 니네들 친박 때문에 탈당한 거면 친박 다 청산했다. 들어와라. 그러면 저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자연스럽게 통합과 연대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철수가 당권을 잡든 정동영이가 당권을 잡든 국민의당은 탈당과 분당 사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쪼개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아마 심각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본격적인 큰 정계 개편은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지방선거에 어떤 대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러다가 다 죽는다라는 식의 위기감이 3당 통합이 그때는 가능할 것 같고 대선 전에는 선거 연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선거 연대까지 바른정당과의 연대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까지 그 전에 홍준표가 이런 특보단과 당을 장악해서 친박 청산하고 박근혜 출당시키면 이 3당이 자유한국당과는 수도권에서 그 수도권이라는 게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뭐 이런 중요 광역단체장들이나 서울특별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갈라 그럴 것이고 결국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과 어떤 뭐 국민의당이 연대를 할 경우에는 호남에다가는 어떤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은 어떤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가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가든가 영남에다가는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해서 민주당과 1대1로 갈 것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전 지역을 전국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민주당 대 야당의 1대1 구도로 얘네들이 아마 조정을 할 거예요. 왜 그래 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영남지방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올 때 바른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국민의당도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 연대를 선거 연대를 통해서 선거 이후에 결과가 굉장히 나쁠 때는 3당이 물밑 급속하게 어떤 3당 통합론이 일어나서 지금 안철수나 홍준표나 얘네들이 바라는 게 1대1 구도로 양당 체제로 회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편은 여기까지만 녹화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미사일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도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발을 했어요. 거의 2700km까지 일본을 통과해서 날아갔어요. 일본을 통과해갖고 괌까지 가려면 3000몇백km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고 북태평양에 떨어졌어요. 북태평양에 떨어졌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론과 지금 이 조선과 야3당 적폐 세력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나 여러분들 좀 봅시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270km 날아갔던 북한의 뭐 미사일을 갖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청와대에서 방사포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를 방사포로 축소했다라고 하면서 개난리를 피고 미국과의 공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그 얘기를 했어요. 열을 대고 싶어요 레슬님. 이따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게 청와대에서 방사포로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가장 처음에 정보를 저기 입수하는 게 어디예요? 국방부에다가 연락을 해봤을 거 아니야. 국방부에 연락을 했을 연락을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럼 국방부에서 이런 이유로
방사포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청와대는 그걸 그대로 방사포로 추정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미국의 공조가 깨졌냐라는 이런 개판의 목소리를 한마디로 깔거워 갖고 깨야지. 어? 여러분들 물론 비판받을 수는 있어요. 초기에 청와대에서 발표가 틀렸다는 것은. 그러나 국방부가 하루 다음날 미사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그 이런 대한민국의 조중동과 조동과 어떤 그 야3당 적폐 세력들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안보 이슈만 나오면 아니 우리 정권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갖고 북한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바보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안보 하면서 여태까지 70년간 안보파리로 정권을 유지해왔던 그들이 이 안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대통령 바보 만들기에 혈안돼 있는 게 참으로 한심하다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고 싶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어떤 북한의 어떤 그 29일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었죠 탄도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야3당이 지금 내고 있고 조중동이 일제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 위주의 어떤 대북 정책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오늘 강력한 응징으로 선회하는 저는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응징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대북 정책의 급선회를 보였는데 저는 이게 과연 잘한 일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나중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우리나라 이 수구 세력들의 안보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북한의 저런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단호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을 가지고 더 이상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욱더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정욱식 칼럼이라는 여러분들 안보 전문가 있죠. 정욱식 칼럼을 봤더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동해상에 8월 26일날 미사일 발사하고 오늘 거의 한 3일 만에 또 발사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처음에 초기에 청와대에서 방사포로 추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북한 발사체 최대 고도가 50km밖에 안 됐대. 상공 50km로 날라오니까 일반적으로 그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도가 낮아봐야 70km래. 근데 북한이 일부러 탄도미사일을 고도를 20km를 낮춰서 쏘다 보니까 이 미사일의 각도를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고고도 미사일인지 저고도 미사일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국방부가 처음에 방사포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결국 북한은 왜 저 저고도 미사일을 250km 정도 쏘았냐 동해상으로 우리 정욱식 칼럼의 굉장히 이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한마디로 사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다. 지금 지금 대한민국과 어떤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드의 여러분들 그 최저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거든. 공중에서 떨어지는 걸 낙하하는 걸 맞추는데 저각으로 쏘아갖고 250km 날렸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북한의 최전방에서 성주까지 270km래요. 직선 거리로. 북한의 최전방에서 성주까지 270km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드 무력화 시위를 26일 날은 사드 무력화 시위를 한 것이고 오늘 쏜 미사일은 미국이 계속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과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집중되어 있는 게 어디다? 바로 괌이에요. 괌. 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러분들 19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를 했다 그래갖고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금방 맞아요. 일본에도 사드가 있고 괌에도 사드가 있는데 사드 무용지물 아니야? 왜 못 맞췄어? 나도 그 의문을 얘기하려고 그랬어.
일본 후쿠 그 일본의 그 일본의 미군 기지에도 사드가 있거든. 괌에도 사드가 있어. 왜못 맞췄어? 2,500km까지 날아가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 사실. 어? 일본에 사드 있어요. 엑스밴드 레이더도 있어요. 응? 진짜 다들 같은 생각을 한 거야. 아니, 일본에도 사드가 있고, 괌에도 사드가 있는데, 뭐 했냔 말이야, 사드. 응? 아니, 이거는 핵폭탄도 아니었고, 그냥 탄도미사일이었잖아. 어? 이건 핵폭탄도 아니고 탄도미사일이었는데 뭐 했냔 말이야. 아니 진짜 뽀록난 거 아니야? 그것도 일본 상공을 통과했는데 왜못 맞히냐고. 아 일반 쏘기라도 해봐. 쏘면 빗나가면 어? 빗나가면 사드가 무용지물이라는 게 뽀록나니까 못 쏘았나? 그치? 쏘았다가 씨발 이거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좆대는데 그래갖고 안 쏘았나? 어?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것도 못 맞춰. 괌 2,700km까지 날아가고 북태평양 앞바다까지 떨어지는 것도 못 맞춰. 도대체 뭐 맞히는 거야? 어? 아니, 도대체 뭘 맞히는 거야? 진짜 사드는 뭐 했는지, 여러분들, 정말 믿고 싶, 의심스럽지 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12시 전에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사드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쏘았다가 안 맞으면 더 쪽팔린 거야 사실. 예, 우리 칠떡님 말씀대로 사드 괜히 조기에 발견하고 사드를 요격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통과해버렸다. 그럼 더 쪽팔린 거거든. 응? 진짜 다 같은 생각을 했거든. 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잘 들어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정말, 적어도 민주시민들은요, 미국은 영원한 우박이 아니에요. 제가 늘이 군사 무슨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제일 무서운 거,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는,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 군대가 들어와갖고, 우리나라를 보호해준다고 저러고 있지만,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36년간 저런 굴욕적인 나날을 보냈던 것도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들 사실 미국의 용인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를 했는데 저는 미국이 정말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그럼 퀴즈 하나 낼게. 맞히는 분 퀵비 드릴게요. 윈니님 고맙고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핵무기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미국이에요. 미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맞아요. 미국의, 제가 이 핵무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이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일본의 핵무기가 떨어졌을 때는 한 30만이 죽었어요. 미국이 왜 가장 핵무기 피해를 많이 본 나라냐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은 지금으로 치면 그냥 좀 파괴력 큰 미사일 정도의 위력? 그런데 그때 일본 국민들이 한 30만이 죽고 나중에 방사능까지 해갖고 죽어봐야 한 5, 60만 정도가 죽었어요. 왜 미국이 핵무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냐면, 미국이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를 보면 언제부터 이 핵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냐면, 1950년부터. 한마디로, 핵 개발을 엄청나게 이제 속도를 내고, 이제, 여러분들 핵무기도 진화가 있어요. 원자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여러분들 똑같은 핵무기지만, 원자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자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다음에 수소폭탄,
그 폭발력이 더 센, 가장 무서운 게 중성자탄. 이 세 분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성자탄까지 보유를 하고 있죠. 근데 북한은 수소폭탄까지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미국이 1950년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핵개발을 하고 나서 그때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이 떨어졌을 때 그때 미국의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이 미국인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거든. 그때 미국 포로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군 포로들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1950년도에 본격 1951년도 1월에 여러분들 미국의 핵실험장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네바다주 사막 알죠? 미국 땅덩어리 정말 넓잖아요. 여러분들 네바다주 사막이라고 들어봤죠? 거기가 무려 3600평방킬로미터 3600평방 사막이 3600평방킬로미터인데 이게 핵무기를 시험하는 즉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의 핵전략이 본격적으로 증강되기 시작해요. 증강되기 시작한다면 하고 나서 그 1963년까지 126회의 핵실험이 시행돼요. 126회 동안 1960년대 이후에는 지하 핵실험은 허용했지만 이때까지 여러분들 미국이 대기 중에서 핵무기 실험을 했던 거예요. 대기 중에서 한마디로 지하에서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비행기에서 진짜 실전훈련 같이 막 그 양이나 옛날 여러분들 영화 보면 미국의 그 네바다주 핵실험 장소 막 나오잖아. 동물들을 막 철장에 가다 놓고 마네킹 세워놓고 진짜 폭격을 해갖고 어떻게 변하나. 근데 더욱더 웃긴 게 뭐냐, 그때 미국에서는 핵무기 이 방사능의 위험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그냥 섬광 군인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핵무기 실험한다 그러면 마치 축제의 장같이 이런 섬광 안경 하나 끼고 섬광 하나 안경 끼고 멀리서 핵무기 실험하는데 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막 40km, 50km 떨어진 데서 이 섬광 안경 하나 끼고 군인들이 막 핵무기 실험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때 여러분들 이 네바다주에서 엄청난 대기권에서의 어떤 이 한마디로 그 대기 중에 핵실험을 했던 게 막 폭격기가 네바다주 사막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126회. 그때 여러분들 변수가 뭐냐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바람의 영향에 여러분들 피폭 지역 부근에는 가까운 데가 한마디로 2km에서 3km 웅덩이가 파지고 2km에서 3km 정도, 2km, 3km에 핵무기 떨어진 데는 이렇게 웅덩이가 파지고 한 10km 전방에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고 이게 바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진 있지, 핵 분진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 바람을 타고 엄청나게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원폭 실험은 반드시 동풍 또는 북풍이 부는 날 시행을 해야 되고 서풍이 불 때는 낙진이라 그러지. 이게 서풍이 불 때는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 낙진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 실험할 때 동풍이나 북풍이 부는 날 시험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어느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냐, 유타주라고 있지. 유타주 이 대부분의 낙진이 유타주로 날아갔고 미국인들이 여러분들 미국 정부에서는 숨기고 있지만 이 핵무기의 방사능의 오염의 피해가 미국에서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방사능에 감염돼서 죽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기형 막 심장이 밖에 나와 있는 양이 발견된다든가 막 다리가 막 세 개 달린 막 뭐 닭이 나온다든가 엄청난 방사능의 피해 피폭에 의해서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체르노빌에 맞먹는 방사능을 뿜어내는 게 바로 이 낙진이었다는 거야. 그 이후에 대기 실험이 중지가 되고 미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피폭자들이 나와갖고 엄청난 기형아가 나오기 시작하고 엄청 옛날에 한때 막 미국의 네바다주에는 막 기형아 막 이상한 동물들이 막 나오는 네바다주가 캘리포니아 오른쪽에 있어갖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네바다주에서 서풍이 부는 날 핵실험을 하면 바로 그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캘리포니아로 날아가고, 동풍이나 북풍이 불 때 하면 유타주로 날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가장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핵무기 시험을 많이 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게 1963년 이후에는 이제 지하에서 이제 핵무기 실험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963년까지 126회 이상의 수많은 핵무기를 실험을 하면서 정말 가장 핵무기에 의해서 많이 죽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그 영화도 있고 옛날에 막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이 핵무기에 의해서 기형아들이 출산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엄청난 싸움을 했을 때도 미국이 딴 거는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어떤 다 은폐하고 감출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지난 6.25 전쟁 때 핵무기 사용을 정말 하려고 했던, 여러분들 나는 진짜 끔찍한 게 미국이 진정으로 우방이면 그런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쓰려는 생각을 한 자체가 우방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한반도가 무슨 미국같이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정말 핵무기 하나 떨어지면 남한이고 북한이고 다 죽는 나라인데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한반도에 핵무기를 쏠 검토를 했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 미국이 최근 트럼프의 발언은 거기 한반도에서 전쟁 나봐야 뭐 몇백만 죽어봐야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자, 전쟁도 한반도에서 나오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요, 가장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전세계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아니 지네는 전세계에서 핵실험을 제일 많이 하면서 북한이 미사일을 하나 쏠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해. 지네가 하면 실험이고 북한이 하면 도발이야. 저는 지네는, 그러니까 정말로 북한이 핵폐기를 안 하고 저렇게 개기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지네부터 핵무기를 감축하거나 핵을 점점 폐기를 한다면 세계, 중국, 소련, 러시아 이 세 개 나라가 핵의 대부분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6자회담을 하든 4자회담을 하든 핵을 가장 보유한 나라,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스스로들이 핵을 폐기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는 명분이 있을 텐데, 지네들은 핵 포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핵무기 실험은 끊임없이 하고 있으면서,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실험은 중지하라고 하면서 미사일 발사도 못하게 하니까 북한이 이게 뭐 말이 통하겠냐고. 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남북 문제 그리고 세계 주변 열강들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잠재적 핵 보유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이라고 봐요.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저렇게 결국 나중에 북한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 줄 것 같아요. 일본이 현재도 이제 군사 대국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결국은 또다시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반도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풀라고, 결국은 한반도에서는 그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일어나면 안 되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저 대한민국의 수구 세력들은 미국에게 전쟁해달라고 떠벌리는 일은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지, 아니 어떻게 미국 보고 선제 타격을 해야 되니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지, 이게 만약에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걸 뻔한데, 그 수구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권이었는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옛날에 막 미국 북한이 뭐 북한 핵실험하고 그랬을 때 막 미국의 선제 타격을 옹호하는 자들 이런 거 보면 이 새끼들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새끼들인지, 아니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지금의 전쟁은 옛날에 과거의 재래식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피난도 없어요. 이제는 핵전쟁이에요 사실.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과연 그들은 아직도 정신 상태가 1950년 6월 25일에 젖어 있는 것인지, 요즘의 전쟁이 마치 총 쏘고 군인들 왔다 갔다 하고 미사일 쏘고 대포 쏘고 그런 전쟁이라고 상상을 하는지. 지금 사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는 순간 한반도는 사실상 우리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피폐가 되고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들은 미국을 자극해서라도 선제 타격을 바라는 이런 언행들이 나오는 게 과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는지, 정말 저는 우리가 정말로 자주국방,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된 다음에는 북한과 여러분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지금은 우리와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민족이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반드시 통일이 돼서 정말 민족이 하나로 다시 이질감을 버리고 동질성으로 되찾은 다음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이 나라가 되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들은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당장 적과 통일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 같은 안보관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이거 정말 어떻게 미국만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일본 놈들과 정보 협정을 맺고 일본 놈들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뭐 이런 법들이 새누리당 안에서 통과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정말 저는 실감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보수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것은 안보였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안보는 미국을 빼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하여튼 좀 참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여러분들 경제력이 기술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왜 이 한반도에서 저 지랄을 떠냐고, 왜 그 희생양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돼야 되냐고. 저는 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슬프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말 그 말을 동북아에서는 특히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저는 이제 김정은이도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저 세습체제가 중단돼야만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저렇게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험 속에 저렇게 만들어 놓는 김정은 정권도 반드시 척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겪었던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뭐 조선시대 유교사상 뭐 이렇게 뭐 쭉 내려오면서 좀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막 싸가지 없다 그러죠.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막 싸가지 없다 그러잖아. 근데 요즘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참 나이 먹었다고, 그치? 틀딱 그런 표현 쓰지 마요. 제 방송에선 그런 거 쓰지 마요. 그거 나쁜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다 나이 먹어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어른들도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갖춰야 될 예의를 모르는 사회 같아요. 그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 나이를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한테 예의를 지킬 일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나이 먹었다고 자기보다 좀 나이 어려 보인다고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우리 사회에 되게 많아요. 자기가 좀 나이 많다고, 저기, 이거 몇 번 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서비스직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많을 거예요. 다짜고짜 반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사회가, 물론, 나이 어린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젊은 분들에게 갖춰야 될 예의 기본적인 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어떤 이 세대 간의 어떤 또 우리가 소득의 양극화도 있지만 세대 간의 이 그 섞이지 못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의라는 것은 나이를 떠나서 윗사람이, 그 윗사람도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예의를 지켜야 될 부분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낯짜고짜 막 이런 것들 모습을 보면서,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